역시 깁슨은 깁슨이네요. 깁슨 깁슨. 네. 그래도 어우, 통쾌. 보여주네요. 네. 내가 이 정도야라는 네. 걸. 그 어차피 그 스튜디오의 존재 목적 자체가 네, 그거잖아요. 네. 가격은 내가 거품이랑 싹 뺄 거지만 이거 하나는 내가 남겨줄게. 이런 거 제대로 남겨줬습니다. Gear Times. 지구 인구가 82억 명이라고 합니다. 네, 버즐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인구 이야기를 꺼냈는데 옛날에는 뭐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뭐 이랬는데 82억 분의 1의 사나이. 네. 오타니 쇼헤이죠. 아, 50 이게 애진작에 넘었어요? 네, 야구 역사에 뭐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요? 뭐 그걸 50을 깨는 날 이미 51로 깼잖아요. 그러니까, 네. 와, 그거 진짜 보는데 그날 애초에 말이 안 되던데요. 6타수 뭐, 6안타 2홈런 네. 3도루. 야 뭐야 이게. 아니 10타점이던데 10타점? 진짜 이거는 만화도 그렇게 그리면은 욕먹어요. 아, 욕먹죠. 아니 야, 이런 적당해야지. 만화라고 진짜 뭐 이렇게 막무가내냐 이러는데 막무가내인 게 실제로 있어.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선수는 그냥 진짜 그냥 위대하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야구만 잘한다가 아니고 그냥 위대한 스포츠라는 그 모든 카테고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선수 중에 한 명이 아닌가. 거의 저는 이제는 오타니 쇼의 그 50-50이랑 최근의 그 행보를 보면 이제 요대로 커리어 몇 년만 더 유지하면 우리가 흔히 각 분야의 레전드로 역대 레전드로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농구면 마이클 조던. 축구라고 하면 뭐 펠레, 마라도나, 메시 이 정도. 이 정도급이 야구에서는 오타니 쇼헤이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더라고요. 예. 전설과 같이 그냥 리빙 레전드. 예. 진짜 리빙 레전드. 야. 진짜 너무 경이롭더라고요. 저게 사람인가라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 KBO에 소속돼 있는 전 야구 선수들이 휴지를 줍고 있답니다. 아, 그렇죠. 평소에 네. 덕을 쌓아야. 네. 오타니 쇼헤이만큼 덕을 쌓아가지고 그렇게 되려면은 거의 뭐. 휴지 한두 개 주는 것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거의 고물상 하나는 운영해야 이제 누가 안타 치고 나가면 휴지 주셨어? 막 이런 농담이다 그거니까. 그리고 근데 처음에 그것도 되게 이슈가 됐잖아요. 네. 평소에 휴지 주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는 것이 나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도 너무 만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그 영역에 있는데 그렇게 엄청난 커리어와 슈퍼스타로서의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어떤 그 도덕성과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기 관리 이런 것들이 너무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나라는 경이로움. 그냥 단순히 그냥 야구를 그렇게 잘하는 괴물 또 존재하기가 힘든데 네. 그러면서 뭔가 약간 그러니까. 인성과 뭐 이런 것까지 좋은 게 이거는 좀 진짜 너무 사기캐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심지어 뭐 키 크고 피지컬 좋고 잘생기고 뭐 다 해라 너 다 해라 그러니까, 좋겠다. 하도 만화 같아갖고 부럽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그냥 오히려 그냥 그 정도까지 갔으면 네. 그냥 더 완벽했으면 좋겠어. 신기해 네, 그러니까, 더 신기하게 네. 만화랑 같이 살게. 그렇습니다. 82억 분의 1의 사나이 네. 오타니 쇼헤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뭐 무키베츠가 더가우 청소한대요. 아 이게 메이저리그의 어떤 판도를 바꾸네요. 그냥 뭔가 약간 개인주의적이고 수액하는 이런 느낌이라 다 휴지 주고 다 청소하고 다 덕을 쌓는 분위기로 야 이게 신기합니다. 스포츠 스타 한 명이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네요. 네, 뭐 오늘도 또 쓸데없이 야구 얘기를 시작을 해봤지만 네, 뭐 저희가 82억 분의 1의 사람으로 살 확률은 되게 적겠습니다만 그런 82억 분의 1이죠. 어쨌든 뭐 그냥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되게 실망감을 느끼거나 예. 현타를 느끼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건 그거대로 즐기고 예. 예. 나는 또 나대로 잘 살면 되지 않나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레스폴 스튜디오로 리뷰를 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마음에 드네요. 이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기피본 모델을 하면서 예. 그 50만원 차이 나잖아요. 예. 50만원 차이가 거의 브랜드 값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보통은 이렇게 어떤 하위 브랜드의 머리가 상위 브랜드의 꼬리보다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가격을 낮추면서 좋은 퀄리티를 가져가지만 브랜드가 조금 아쉬운 느낌을 받고 그걸 살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뭐랄까 브랜드에서 내가 원하는 바는 완전히 성취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로고 하나는 내가 제대로 가져가겠다 뭐 이런 거냐. 어쨌든 스튜디오라는 컨셉 자체가 거품 빼고 사운드는 최대한 유지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거품이 뭐
아예 없죠. 네. 아예 없죠. 거품, 바인딩 없고 뭐 없어요. 거품이 아주 싹 빠졌어요. 근데 이걸 얼마 한다고 이걸 뺐어? 이거 좀 넣어줘요. 이거 좀. 거의 뭐 거품을 뺀 수준이 아니고 뽀득뽀득하게 그냥 다 닦아냈어요. 아예 남은 게 없습니다. 네. 레스퍼 스튜디오 저희가 2020년에 한 모델은 심지어 그때는 200이었어요. 200. 네, 그렇죠. 정말 쌌죠. 예. 선생님 한줄평은 상위 모델과 같은 기름 쓰나 봅니다. 예. 저는 훈제 삼겹살 1인분 300g 넉넉하고요. 오, 좋다. 9.0, 8.5 이렇게 점수를 받았었는데 오늘은 이게 과연 이제 스쿼드의 양상을 보면은 우리가 기피폰을 볼 때하고 이제 깁슨 꼬리를 볼 때하고 어떤 느낌으로 평가를 하는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척도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237만원이고요 메이드 인 USA. 전장 98cm, 무게는 3.56kg. 가볍죠. 아, 가볍습니다. 두께 46에 조감 49. 이것도 역시 얇아요. 조금 작아요 기타. 네. 12프레트 뚤레 79, 역시 가늘고요. 가늘고. 지난 시간에는 뭐 82 막 이랬었는데 전체적으로 피지컬도 조금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네. 메이플탑에 바디는 마호가니, 오호.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시고요. 원피스 마호가니 내게 슬림 테이퍼. 헤드머신은 빈티지 디럭스 키스톤. 이거 약간 네. 옐로우 네. 키스톤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라프텍 너트 43.05mm. 지판은 네. 인디언 로즈우드의 지판 공유 반지름은 305mm고요. 스케일 길이는 629mm. 22 미디엄 점보 프렛에 버스트 버커 프로가 두 개 들어가 있고요. 그 예전에 2020년 모델은 490R, 498T가 들어가 있어서 그거 오히려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기피폰 네. 네, 그거랑 오히려 같은 거였는데 거기서 버벅으로 바뀌었습니다. 버스트 버커 프로 두 개. 두 개 푸시풀 가능한 네. 코일탭 볼륨이 있고요. 투톤 3웨이 픽업 셀렉터, 알루미늄 대시빌, 튀노매틱 브릿지에 스타파 텔비스 들어가 있습니다. 이야. 이게 저희가 아까 확인을 해보니까 스플릿은 아니고 코일탭으로 힘만 딱 떨고 빼서 싱글 제가 코일 탭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기분 좋게 빠졌다 이거. 드러내는데요. 파워를 상당히 반 정도 떨구는 것 같아요. 자, 험버커로. 듀얼리스트고요.
굿. 넥 픽업 사운드가 굉장히 부드럽네요. 네. 네. 레드 왁스. 브릿지 사운드는 제대로 시원하고, 제대로 시원하고 넥 사운드는 확실히 몽글몽글 부드럽고 네. 구분해서 쓰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일 탭을 빼서 가운데다 놓고 코러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다 이거. 클린턴 써먹을 때 많이 있겠네요. 좋습니다. 역시 깁슨은 깁슨이네요. 깁슨. 네, 그래도 그 지난 시간과 이거 중에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준다고 하면 뭘 가져가야 될지 잠깐 고민을 할 것 같긴 합니다. 고민은 좀 돼요. 네. 마샬 게인톤 하나만큼은 진짜 이거 브릿지 픽업의 마샬 게인톤은 에피폰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깁슨 협업 제품보다 이게 좀 더 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원하니? 아, 그래도 어, 통쾌. 보여주네요. 네. 내가 이 정도야라는 네. 걸. 그 어차피 그 스튜디오의 존재 목적 자체가 그거잖아요. 그거잖아. 네. 가격은 내가 거품이랑 싹 뺄 거지만 이거 하나는 내가 남겨줄게. 이런 거 제대로 남겨줬습니다. 반주 쳐드려볼게요. 좋다 진짜. 아이 좋다 마샬 게인.
좋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깁슨 스튜디오의 품격,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깁슨 스튜디오의 품격.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계급장 떼고 붙자, 이렇게 한 줄 평을 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계급장 떼도 쉽게는 안 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아이, 아, 역시 깁슨은 깁슨이네요. 아, 진짜네. 씨. 이름값 합니다. 괜히 깁슨 아니죠. 그 계급장이 사실 고스톱 쳐가줬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계급이 될 만하니까 그 계급이. 야, 이게 또 있네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1, 오,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8이고요.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은 78, 평균 78점 나왔습니다. 네, 확실히 아무래도 이제 가성비로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에피폰 쪽이 좀 더 높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100만원 후반에 그 디자인적으로 요소들을 다 갖추고 나서 그리고 그 사운드가 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가성비가 물론 좋긴 좋습니다만 이 가성비를 얻기 위해서 되게 많은 거품을 뺐기 때문에 네, 디자인이 떨어졌어요. 약간의 아쉬움이 좀 있기는 있죠. 너무 걷어냈어. 너무 걷어냈죠. 다 걷어낸 거예요. 약간 그 뭐랄까, 그 위에 고명이 하나도 없는 느낌이랄까. 그 냉면집인데 네, 물하고 내 면만 면만 그런 게 옛날에는 있긴 있었거든요. 민자라고 해서 네, 네, 고명을 싹 걷어내는 대신 면을 더 많이 주는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비주얼이 딱 그 민자예요. 민자. 네. 냉면은 냉면인데 네. 기분이 좀 들라긴 한다. 네, 그렇죠. 그런 느낌. 좋습니다. 자, 이렇게 78점 받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아예 종목을 바꿔갖고 업종을 바꿔서 펜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펜더 멕시코 플레이어 2. 오, 맥플레이어 2군요. 제규어랑 재즈마스터. 이 벌써 좋다. 기대가 됩니다. 네, 아주 독특한 기타들이 대기 중이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펜더로 돌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